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소멸하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살아 있는 자체가 죄만 짓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맨날 부정적으로 우울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믿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큰 질병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자살의 3분의 2가 우울증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40분에 한 명씩 자살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국에서 7만 명이 자살해요. 한 지역의 구의 인구가 1년마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울증에 한번 빠지면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행복은 끝나는 거예요. 기분이 늘 저조하고 늘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바깥에 나가기도 싫고 만사가 귀찮아져요. 외톨이가 돼요. 무기력해져요. 의욕이 상실이 돼요. 당연히 대인관계는 안 좋아지고 운동도 안 하게 되니까 건강도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여기 시애틀에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이 부정적인 흐름을 따라가니까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사사로운 것도 예민하고 그거를 자기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좋아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그런 사람만 골라서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영적인 안 좋은 흐름으로 그 사람을 밧줄로 묶어놓는 것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영적 장애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두려움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우울증입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거는 회개하고 그리고 두려움은 이겨내려고 하면 되는데 우울증은 의욕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져도 의욕이 있으니까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지고 자빠지되 주님이 또한 그 의인을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욕을 꺾인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막, 별의별 방법으로 그 사람 푸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아무래도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울증에 빠지면 의욕이 상실되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울한 감정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감정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우울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바로바로 치유하고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왜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아프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뭔가 내 자신의 컴플렉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컴플렉스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에 빠집니다.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하나 있으면 24시간 그 배우자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려요. 자녀하고도 관계가 안 좋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감에 잡혀요.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은 학업 문제, 또한 입시 문제, 취업 문제, 또 노후에 불안한 노후 문제, 또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이 시애틀에는 좀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시애틀에는 날씨가 어두워.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어두우니까 참 햇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요새는 그냥 커튼 또 앉혀놓고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냥 햇빛 받고 있어. 이거 언제 받을지 몰라가지고. 이 햇빛을 못 쬐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운동도 못하게 되고.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흔하게 여러분 주위에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우울한 경향이 많은 민족이에요. 왜죠? 한국은 외세의 침략을 3천 번 넘게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 전쟁이 지금 뭡니까? 70년 전에 벌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뺏기지, 자녀 뺏기지, 그냥 사람 죽지, 친척 죽지, 가족 죽지, 공산당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500만 명인가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 일제시대. 그러니까 이 안에 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뭐가 많은 민족이다? 한이 많은 민족이다. 오죽하면 속담에 뭐라겠습니까? 여자가 온유월에 뭐 했다고요?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릴 정도로.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제일 잘 사는 데도요. 10대 강국인데도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요. 2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네팔이나 가나 이런 나라가 행복률이 높고 우리나라는 행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장 술을 많이 마시고 가장 암에 많이 걸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네? 우리나라입니다. 왜? 우울질의 성향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가 1년에 한 번씩은 다 우울증의 이런 증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성분보다 감성이 예민하니까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적 장애 질병의 우울증이 들어올 때잘 대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델 선교교회 교인만 보면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왜?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웃고 다녀. 우울증이 치유됐어. 할렐루야. 우울한 마음을 다 예수 안에서 풀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감정은 자발적인 감정인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뭐합니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왜? 그들은 지금 예수 믿다고 핍박이 엄청 심하고 예수님은 재림이 늦어지니까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요.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아멘. 저를 따 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여러분, 왜 기뻐하라고 명령할까요? 삶이 고난이 심하고 아프고 힘들면요,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왜? 우울증은 기분병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약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병이 우울증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왜주 안에서 기뻐하랄까요? 참다운 기쁨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면은 이렇게 산책도 해요. 산책도 하고, 그럼 기분 전환도 됩니다. 그 좋은 기독교 영화도 보고 그러면 기분 전환도 돼요. 그래도 머리가 띵해요. 그래도 뭔가 한 곳에서 답답해요. 코미디 프로그램도 보고 웃으면 좋기는 하지만 뭔가 영적으로 나를 막 답답하고 누르게 하고 찜찜한 게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행복을 넣어줘야만이 우울감이 떠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웃기도 좋아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거 굉장히 좋지만 근본적인 치료는요, 내 영혼에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언제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슨 문제다? 내 영혼의 문제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 관계와 만남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주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서 주님 안에 교제하면서 기뻐하며 완전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이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엄청난 여섯 번째 남편과 살면서 그동안에 이 남편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편 만나면 내 우울증이 치료될까? 그래서 만나고 다녔지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다. 그가 영과 진리로 그 여인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 만나고자 원했어요. 그게 행복이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이번에. 그게 아니라 네가 영으로 예배하고 주님 만나면 진정한 메시아의 행복이 너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우울증이 회복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낙을 누리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미생활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 영이 주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의 거짓 행복론에 속지 말자. 예.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만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너 선악과가 없으니까 불행한 거야. 네가 출세 못하니까 불행한 거고 네가 돈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야. 매일같이 예수님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네가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요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인 쾌락이에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기고 많이 먹으면 좋지만 먹고 나면 배부르면 너무 많이 먹으면 막 배도 아픈 거예요. 파티할 때는 행복한 것 같아도 파티가 끝나고 나면은 외로운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 한 달만 지나면 그냥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와서 행복할 것 같아도 미국에서요 1, 2년만 살아보면은요 이게 미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이게 없어서 그래 저게 없어서 그래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예스 이름으로 따라갈 지어다. 아멘. 모든 강물은 바다로 끊임없이 흐르지만요 바다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욕구는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전도서 1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예, 솔로몬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세상적인 것이 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늦게 알았어요. 인간의 욕심은요 세상이 채워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고 왕 되면 만족할 줄 아십니까? 만족 없어요. 황제가 되고 싶죠. 황제가. 여러분 내가 논이 99마지기 있으면 만족할 줄 아십니까? 한 마지기 더 채워서 100마지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마지기 가져도 만족 없는 거예요. 왜? 1000마지기 가진 사람도 있거든. 인간의 욕심은 바닥 없는 항아리입니다. 끊임없이 채우지만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이 올라간다고 만족을 느낍니까? 월급이 올라가면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출세한다고 만족 느낍니까? 내가 과장되면 부장되고 싶고 부장되고 싶으면 부장되면 상무되고 싶은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악한 영에 속아서 그걸 쫓아갈수록 나는 우울해지고 나는 주님의 사랑이 떠나지고 내 마음은 괴롭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오면은 아버지와 사랑이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만 편리함을 주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본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추구할수록 아버지의 사랑만 멀어질 뿐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 안에 참다운 행복이 있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조금 유익이 될 뿐이에요. 이것이 바뀌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고요 나와가지고요 세상을 자꾸 추구하고 주님께 초점 못 맞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소멸됩니다. 마귀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세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짓 행복론을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주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비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떨쳐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네가 이거 있어야 돼 저거 있어야 돼 하면서 저한테 다가올 때요 그런 걸로 행복한 게 아니야. 주님으로 행복한 거야. 내가 이것이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야. 내가 이것이 없어가지고 괴로운 게 아니야.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만 멀어질 뿐이야. 그거 있다고 해서 행복하냐. 욕심은 끝이 없는 거야.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제한적인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심령의 진정한 기쁨은요 내 영혼의 낙을 누리는 건데 내 영혼의 낙은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내 영혼 안에서 막 기쁘다 기쁘다 즐겁다 막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전쟁이 나고 뭐 바이러스가 있고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빨리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쁘다 기쁘다. 이 영혼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요 영혼이 기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박구 3장 1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진짜 주님과 연합해서 신앙생활 복음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 가운데 생명이라 그랬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딱 붙어서 착상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밭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추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삶 자체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영성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영성인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왜 가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주님 아니고 세상에서 만족과 낙을 누리는 거 너 버려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네 힘으로 한다는 거 다 버려라.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라. 그러면 영원한 만족이 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상적인 거 버리고 자꾸 주님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요 잘하는 사람. 어디 가도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 흔들리다가도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주님으로 기뻐해 보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네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게 될 때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영성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 불확실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두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한 고백 안에서 예배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깊게 착상함으로 말미암아 쓴뿌리 뽑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외롭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쁨입니다. 외롭습니까?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붙잡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떨쳐야 돼요. 영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힘입니다. 시편 18편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다른 거 없고요. 믿음으로 어떠한 우울함과 괴로운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주로 인정하며 높여드렸을 때, 여러분, 사울왕이 10년 동안이나요,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 마음을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힘든 마음을. 그러면 어두명들이 좋아가지고 쓴뿌리를 쭉쭉 뻗으면서 더 많은 무의식으로 나를 괴롭히는데 믿음의 기능은 뭡니까? 주님을 여러 번 마음 안에 모시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란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면 끝이에요. 저도 그래요. 죽을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명령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조건 따지지 마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입니다.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은요. 어떤 힘든 것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깊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 인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자꾸 그거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꾸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요 살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리는 걸 먹었어요. 명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이제 반석에서 물을 마르는 게 아니라 나 예수가 너희들의 생수니라. 진정한 생수는 예수 안에 있느니라. 진정한 영혼의 생수. 진정한 생수는 영혼의 생수다. 그 영혼의 생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그래서 딱 두 종류예요. 진짜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진짜 나의 도움이요 나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잡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내 생수야. 인정받아야 되고 자존심을 좀 지켜들어줘야 되고 그거요 안 끊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곤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정받아야 되고 자존심 내세워야 됩니까? 끊어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가 여러분의 기쁨이고 자존심이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상이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긍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가 내 행복의 조건이다.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여러분 저는 저의 내면에 맨날 예민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로 선포합니다.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붙잡았다가 그냥 밤새 개근만 꾸고 막 삶이 막 사나워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영적으로요. 개운하게 하고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저는 긍정적으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주님은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 항상 상 주시는 이름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자라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상 주심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막 우울질적으로 기도를 해. 네? 부정적으로 기도를 해. 뭔가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하나님께 막 받아내리려고 막 악정 고투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막 언제 주실 거냐고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해. 여러분, 기도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교제하는데 막 인상 쓰고 교제하면 좋아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뭘 주실까?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막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요. 언젠가는 응답이 오겠다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환경 바라보는 사람은 우울질적으로 부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의심이 나오고 불신이 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3편 2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대적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1천만의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여 나의 영광이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오. 시편 3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믿음은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세는 뭡니까? 응답을 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이미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지 안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주께 얻을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긍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에 규칙적으로. 한 기도는 뭐예요? 무시로 어느 때든지 여기 쉬지 말고 그랬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면서 힘을 내지만요. 우리는요. 어떨 때 넘어집니까? 큰 돌멩이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돌멩이가 있으면 막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나요? 그런데 뭐 때문에 넘어져? 조그만 돌멩이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툭툭. 큰 돌멩이는 피해가는데 조그만 돌멩이는 넘어지는 거. 사사로운 거에서, 관계에서, 사사로운 일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영성 있는 사람은요 일상에서 긍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일상생활에서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와. 그러면 우울함과 부정적인 영이 나를 잡죠. 그러면 분노하죠. 짜증내죠. 막 질투하죠. 막 욕심부리죠. 그러면 기도한 거 다 까먹고 성령님은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런 부정적인 행복론에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자꾸 상황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못 보게 하고 어떻게 보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첫 번째요, 마귀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없는 것에, 상황 가운데 네가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마귀는 내가 잘하는 것은 생각 안 나게 하고 못하는 것만 생각나게 만들어. 마귀는 우리 자녀가 좋은 점은 생각 안 나게 하고 나쁜 점, 고칠 것만 생각나게. 마귀는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좋은 면은 생각 안 나게 하고 못하는 뭐 어려운 면, 힘든 것만 생각나게. 예스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마귀는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아프잖아, 너는 재능이 없잖아, 너는 기도할 줄 모르잖아, 자꾸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저도 우리 아이를 보면은 막 진짜 음식 먹을 때 진짜 조금 먹어요. 그럼 막 예전에는 막 불쑥불쑥불쑥불쑥 이래봤자 성령님만 소멸하고 그 영적전쟁에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마음을 좋게 마음먹고 좋은 점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이 아이를 향한 꿈을 생각하고 재능을 준 거 생각하면은 그 아이가 이쁘게 보이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떨쳐버리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미래보다 항상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네가 이랬잖아. 그래서 부부싸움도 맨날 과거에 이랬더라 이랬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는 주님과 동행하고 미래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길 소망합니다. 자꾸 과거에 집착하면은요, 오두명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남과. 우리 자녀보다 남의 자녀, 우리 남편보다 다른 사람, 우리 아내보다 다른 사람, 우리 집안보다 다른 사람. 여러분, 비교는요, 불행을 만들 뿐이에요. 비교는요,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비교한다고 해서 나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존재가 되어도요, 더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죠. 시몬아, 너 갈 데가 아니다. 이름 바꿔라. 베드로로. 여러분, 잘 돼서 베드로 바꾼 거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너 이름 뭐로 바꿔라? 베드로로 바꿔라. 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라고 해라. 야곱 보고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건 뭐죠? 승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네 이름 이스라엘로 해라. 마귀는 막 그래요. 너는 메뚜기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자꾸 비교하게 하고 과거 생각나게 하고 자꾸 있는 것보다 없는 것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들 오는 건 다 어둠의 영들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부정적인 거예요. 가족이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니 탓 내 탓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어둠의 대물림을 넘어가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의 대물림을 내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우울증을 이겨내려면 범사의 갈등 관계를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특별히 갈등 관계가 있으면 우울증이 잘 오죠. 갈등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우울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바뀌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아무리 해도 뭐가 삶의 모습과 형편과 이런 스타일이 안 바뀌고 그 갈등관계가 있으면요, 이 믿음이 떨어지고요, 우울함이 막 심해져요. 그래서 같이 있기 싫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게 뭡니까? 견고한 뿌리예요. 견고한 뿌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를 미워하는 자하고 빨리 화목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줄 것이다. 재판관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쓴뿌리가 갈등관계가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왜? 재판하잖아요. 갈등이 말 없이. 갈등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화목하고 화평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갈등의 단초를 마귀한테 제공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의 단초만 있으면요, 빨리 화목하게 하게 풀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안 풀어놓고 갖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요, 미워 보이고요, 막 짜증나게 하고요, 말 함부로 하게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일상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의 견고한 쓴뿌리가 갈등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뽑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요, 감사할 조건을 10가지만 써보십시오. 다윗도 사울 때문에 힘들었지만요, 사울을 생각하면서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죽이고 싶네, 저 사람 나 멸시했네, 나 인격을 무시했네,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왕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를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왜요? 그가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요, 10명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뭐를 잘했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형들이 나를 미워했어. 이거 생각하면 이 갈등관계가 안 풀리기 때문에 쓴뿌리가 쫙 내리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거를요,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풀어냈어요.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요. 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 살려내고 이스라엘 민족 세우려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갈등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훈련받고 왕의 자리에 서른 자리에 빨리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의 갈등으로 느껴지면요, 그 사람은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세워줍니다. 내적 치유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줍니까? 그 사람 세워지면 또 상처 주기 때문에 못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하고 갈등관계 있는 사람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얼음 같아 이렇게 단단했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쁜 구석이 있구나.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약할 때 내가 더 강하게 되고, 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관계 있는 사람하고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그거를 써야 돼요. 저도 부교육자 하면서 그 비서 한 분이 너를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었어요. 나는 이제 온 부목사지만 그분은 14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섬겼기 때문에 뭐 하게 되면은 말이 툭툭 내뱉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그 간사한테 내가 맨날 막 뭐죠?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막 꿀밤을 맞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좀 하셔야죠. 저렇게 좀 하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게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아이고 괴로웠었어요. 그러면 갈등 관계가 꼬이면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이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생각하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다듬어지니 감사합니다. 그분도 보니까 귀한 면이 보여요. 부목사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만나서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관계를 풀어주니까 그분도 나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그분에게 마음이 편해지니까 기도가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갈등관계요 피하면은요 꼭 다른 사람이 그 갈등관계를 조장합니다. 왜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모든 갈등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원하기 때문에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을 풀을 줄 알아야 돼요. 인상 쓰고 피해 다니잖아요. 평생 된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10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 4절 이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는 순간에요 요나단은요 인기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었을 때요, 제일 화가 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누가 돼야죠? 요나단이 화가 나야 돼요. 왜? 그는 왕자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 보십시오. 비교하면은요,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있고 나는 왕자인데도 인기가 없고, 다른에서 저렇게 대접받고 나는 이렇게, 너는 왕자감이 아니야, 왕자감이 아니야. 요나단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을 뭐와 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갖고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너도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요나단은 비교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갈등관계 가져봤자 나만 더 괴롭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갈등관계나 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너는 여전히 미워하냐? 여전히 너는 비교하냐? 여전히 너는 이거 때문에 없다고,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있냐? 저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노력은 뭐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다 돌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정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내 아들이구나, 이런 소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귀의 자식아, 네가 마귀를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시기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그 사사로운 거 하나 풀지 못하고, 에? 화평케 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요, 저는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까지 자존심이 뭔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까지 삶이 힘든 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툭툭 내뱉고 툭툭 말하고 툭툭 비교하고 툭툭 판단하고 툭툭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한테 전부를 준 줄로 믿습니다. 전부를 다 줬어도 그 십자가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받은 자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해야지, 그 썩어빠진 자존심, 그 알량한 그 인간의 그 더러운 그거, 여러분 주님이요 다 그 고집이요 못 꺾으면요 주님이요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 열등과 그 못 꺾으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낮아져서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난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난 주님은 좋합니다. 세상이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일상에서 긍정적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불쑥불쑥 이 입으로 죄짓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요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성령님이 성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그 사실 안에서 자존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이 분명하며 나는 행복한 자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이 나를 또한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산성입니다 하면서 주님과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동의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한 마음에 우리가 빠져서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언제 주실 거예요, 나는 메뚜기예요,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 옛사람으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새로운 폐조물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며 너는 나의 뿔라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안에 자존감과 힘을 얻어서 이제는 나를 힘들고 괴롭다는 자들에게 화평케 해주고 갈등관계를 풀어주면서 믿음의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부정적인 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새로운 피조물로 긍정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